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생이 부인이에요. 오늘은요 성남 모란시장에서 꼭 한번 들려보세요 하는 집 두 곳을 다녀왔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구경 가요. 자, 이 집은요 성남 모란시장의 골목적으로 있는 시장에 있는 갈치집이에요. 이 상인분은 여기서 20년을 넘게 요 갈치만 파셨다고 해요. 갈치가 종류별로 8마리씩 이렇게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8마리씩 15,000원부터 2만원, 25,000원, 35,000원까지 있었어요. 갈치 정말 크고 좋더라고요. 제일 인기 많은 거는 25,000원짜리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해요. 35,000원짜리는 진짜 컸어요. 지금 보시는 게 25,000원짜리 8마리씩 묶여 있고요. 요게 8마리씩 묶어 놓은 20,000원짜리. 20,000원짜리도 괜찮았어요. 이것도 3만원 팔았어요. 저번짜리 25,000원 파는 거 생각이 돼요. 겁나 싼 거예요 지금. 거참말이 3,000원도 안 하는. 저쪽 맨 끝에 있는 게 8마리씩 15,000원씩 하는 건데요. 저건 우리가 마트에 가면 왜 작은 갈치 이렇게 토막 내서 팩으로 파는 거 있죠? 그런 거 한 팩이 뭐 10,000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정도 크긴 것 같아요. 자, 제일 큰 거 6마리 35,000원. 정말 크고 두툼한 게 진짜 먹음직스러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란장 가시게 되면 요 갈치집 꼭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갔을 때가 11시쯤 됐었는데요. 한 바퀴 모란장 구경을 하고 와보니까 벌써 거의 다 팔렸더라고요.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자, 여기도 골목시장 쪽으로 있는 멸치 파시는 분인데요. 멸치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종류별로 그냥 쫙 팔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건 한 박스에 무조건 10,000원씩이에요. 정말 저렴하죠? 멸치 품질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멸치부터 시작해서 뒷골이, 그 다음에 뭐 볶음 멸치, 국물 멸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진짜 다양하게 다 팔고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꼭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갈치하고 멸치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농수산물 시세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